7월 15일 수요일 날마다 소는 샘물 본문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인 10장 12절부터 하나님과 율법에 대하여 순종해야 할 이유를 가르치는 교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를 가르치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관찰 1번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일이 무엇에서 비롯된다고 선언합니까? 1절의 참고구절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랑하라와 지키라 라는 두 개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용된 문법을 보면 이 두 개의 명령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개의 명령이 절대 분리될 수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본문에 있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내용관찰 2번 질문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참고 구절은 9절 또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 중에서 11절, 12절은 우리가 느낀 점을 다룰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9절만 좀 보겠습니다. 9절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그 땅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우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원래 의미가 다소 축소되어 전달될 수 있는데요. 내용 그대로 번역하면 그래서 너희들이 이 날들을 길게 만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해서 그곳에서의 날들이 무조건 장구하게 되는 것, 길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앞뒤 내용들을 연결하여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순종의 태도를 통해 약속의 땅에서의 시간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그 위에서의 시간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바로 9절 끝에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선포하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설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가보면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독립군 또 독립투사들의 흔적들을 보게 되면 무미건조하게 정보를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안에 담겨진 숭고한 정신을 발견하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설명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기억시키는 것은 무미건조한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현재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영적 힘을 누리게 됩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땅을 항상 돌봐주신다는 약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첫 번째 느낀 점은 우리가 땅에 대한 오해를 벗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잘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땅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에 가장 근접한 나라는 애굽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물이 넉넉한 환경에서 풍요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분명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애굽을 그 땅이라고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풍요로운 땅 애굽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농경사회의 필수 요소인 물이 풍부했습니다. 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 11절 끝에 있는 것처럼 비를 흡수하여 물이 잘 안 모이는 그런 땅입니다. 다시 말해 세속적인 시각으로 풍요로운 땅과는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애굽처럼 풍요로운 인생이 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이 차고 넘치는 애굽이 아니라 물이 흡수되어 버리는 가나안 땅과 같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겸손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느낀 점은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금방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은 애굽과 달라서 물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강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을 향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초반부를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리고 끝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보다 못한 땅 같지만 애굽보다 더 좋은 땅인 이유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보다 더 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삶보다도 더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결단과 적용은 각자의 삶에서 고민하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돌보심 가운데 거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서글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12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